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진섭바빠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강산면 여기 하양리란 마을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적상 국가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렇게 주택들이 있고요. 포장 도로를 따라서 오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남쪽 방향으로 저희가 이렇게 살짝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요 도로, 시멘트 포장은 공도입니다. 이제 국가 소유의 도로고, 한쪽으로 이렇게 국어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도로 쪽에는 우수관이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드리면, 지금 영상 보시면 이렇게 우수관이 있고요. 이 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 제 차량 뒷바퀴 있는 곳에도 지금 이렇게 우수관이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지적상 이제 국어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 쪽으로 남쪽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지금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좀 비가 와서 제가 드론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토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쪽 방향, 지금 이쪽이 이제 정남향인데요. 남쪽 방향으로 전면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다시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무를 식재해 놓은 이 토지로 보시면 되고요. 토지는 이제 거의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전면이 이렇게 좀 넓은 앞쪽으로 이렇게 긴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목이 심어져 있는데요. 수목이 심어져 있는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총 토지 면적이 207평, 207.2평이고요. 요게 지금 용도구역이 그 계획관리지역은 아니고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림지역도 이제 농림지역 나름인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농업진흥구역 내뭐 절대농지라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요거는 농림지역이지만 이제 격리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농림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도 207평, 면적도 딱 좋습니다. 207평입니다. 요즘 제가 좀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농림지역 내 토지는 이제 농업인 1000제곱미터 한 300여 평 이상을 보유하셔야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지금 207평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한 100여 평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토지 취득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세대 합산입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세대에서 뭐 이렇게 뭐 남편분이라든지 와이프, 자제분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한 1000제곱미터 이상만 보유하게 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에도 당연히 전답 가수원 농지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농막 넣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토지가 지금 평당 55만 원에 의뢰가 되었습니다. 207평 1억 1385만 원입니다. 평당 55만 원. 그러면 요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농림지역이라고 하지만 취득 요건이 되시는 분에게는 괜찮습니다. 지금 큰 길에서도 직선 거리로 거의 한 150m에서 200m 정도만, 200m 정도, 2, 300m 정도만 들어오시면 바로 되고, 여기서 차량이 보입니다. 2차선 다니는 차량이 보이고요. 그리고 도로 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순수 알당이고 지적상 공도 국가도로에 접해 있고 우수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앞쪽으로 가면 또 큰 개울이 있는데요. 제가 또 저쪽으로 가서 한번 영상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의 큰 길에서 살짝 들어오는데
집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거의 끝자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한 느낌의 농지입니다. 그래서 뭐 농막이나 이런 거 놓으실 분에게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요건이 되시는 분은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시는데도 요건이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뭐 걸어서 바로입니다. 걸어서 한 직선 거리로 한 20m 바로 보입니다. 제 차량이 요 영상에서 이제 보이실 겁니다. 바로 앞으로 걸어 나오면 이렇게 개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스콘 포장된 큰 길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수관이 묻혀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는 별도로 파셔야 될 것 같고요. 물도 지금 개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파서 이쪽으로 인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앞쪽까지는 하수처리 구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하수관 오수관을 연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여기는 이제 별도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지역이지만 좋은 농림지역입니다. 평당 55만원이고 총 매매가 1억 1385만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혹시 뭐 부동산 매물을 갖고 있는데 양평에 뭐 거래라든지 이런 게 궁금한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매물도 접수도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양평 부동산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나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진섭 바빠였습니다.